차주시 광탄면 6mm에 위치한 용암사에는 거대한 천연 암벽에 우람하게 자리한 국가보물체 93호 6mm 마의 이불 입상이 있는데요. 인자한 부처의 시선 아래 오늘의 마을 기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은 쌀, 콩, 들깨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요. 평균 연령이 70세인 고령화 마을이기도 합니다. 현정 씨, 우리가 지금 마을 기업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 분위기 어때요? 이 동네 분위기 어때요? 일단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롭고 너무 좋은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달달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평화로운 게 달달하다고요? 아이 모르네. 지금 공기 자체가 좀 달달하지 않아요, 이 동네? 아니 여기에서 무슨 달달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냄새만 맡고도 내비게이션처럼 그쪽으로 갑니다. 안 나는데? 이쪽. 이쪽. 뭐야? 장작이다. 어? 잠깐만. 야 이 장작 웬말이야?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장작부터 패고 보는 마을 주민들.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조청은 원래 이 나무로 떼서 하는 게 제일이에요. 조청? 네. 조청. 네. 조청. 잠깐만. 에이, 아까 저 달달한 냄새 난다고. 지금 다 알고 저만 안 알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고급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야, 이렇게 저만 모르게 하실 거예요? 이 마을 기업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령의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동네 여러분들이 네. 전통 그 조청을 만드는데 협조를 참 잘해요. 맛은 어때요? 네, 맛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갑니다. 뭐야, 우리 양지마을 조청이 제일 맛있어요? 예예.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조청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일손을 보태는데요. 어르신, 실력 발휘 한번 하시나요? 이제 뭐 저리고 지금 아 이제 80이 넘었는데 옛날에 30대는 이제 뭐 이까지 훌륭 날랐지 그냥 막 그냥 우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원래? 네 무거워요 근데 덥게 들어보셨나요? 아이 내가 저거 대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잠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우와 네. 우와 아 잠시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진짜 잘해요. 자, 당신. 어디? 여기, 여기. 네. 자, 자, 자. 곧장. 자, 가요! 자, 가자! 포르! 장작도 준비가 됐으니 이제 전통 조청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지금 제가 본 거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조선시대에 뭔가 수락관 느낌도 나지 않나요? 와 야공이 진짜 말 그대로 불을 떼고 있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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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대체 이 나무랑 아궁이랑 다 뭔가요? 에 여기가 조청 만드는데요. 조청 근데 지금 이 물은 대체 무슨 물이에요? 이게 조청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쌀하고 엽기름하고 같이 이제 삭 끓여가지고 삭혀서 짜서 다리면은 조청이 돼요. 아 얼마나 다려요? 그러니까 6시간 쌀 40kg를 한다 하면은요. 6시간에서 7시간을 이렇게 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젓고 계셔야 네. 되는 거예요? 앉았으면 이렇게 넘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옛날 그러니까 전통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표 조청은 오직 마을에서 농사지은 쌀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양지마을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온 조청 만들기. 조청을 만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네. 이제 옛날 그전 어르신들이 이제 그랬어요. 농한기 때 이제 우리가 농사 지어놓고 괜히 손 놓고 노느니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됐거든요.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농한기 때 3개월 11월 말부터 이제 김장 다 해놓고 내년 2월 늦으면 3월까지 농한기를 지나기 위해 마을 공동 작업장을 활용해 만들기 시작한 조청은 어느새 마을 기업을 대표하게 됐는데요. 30년의 세월 동안 고수한 전통 방식의 조청 안에는 주민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을 주민들에게 조청은 복덩이와 다름없다는데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우루이우 떡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이제 고기도 사서 이제 LA갈비 같은 거 선물 포장해서 네. 명절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관광 가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한 사람들은 조금 수고비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월급 받고 하는 건 반도 안 돼. 그래도 마을 기업이 있는 거 없는 거 둘 그렇죠. 중에 하나 택하면 네네네. 뭐예요? 있는 게 낫죠. 있는 게 낫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거 무조건 장점이 더 많은 그렇죠. 사업이라 이거죠? 네. 힘은 들지만 네. 그래도 동네 주민들 화합도 되고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옆 동네 성좀 부러워할 것 같아. 예,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야, 여기 보기 좀 유치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 오라고 빨리. 여기 파주시 광탄면 양진마을로 저기 이사 오세요. 맛있는 조청을 완성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시간만큼이나 마을 주민들의 우정도 더욱 끈끈해져 갑니다.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지. 그래요? 겨울에 따뜻한 데 앉아서 이것만 하고 들어가서 네. 응? 뽕도 좀 치고 얘기하고 그치? 그 얼마나 좋아. 조금씩 좋을 거. 아 그래? 겉옷으로 선주도 양반자장 찍어. 그럼.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고 오지. 이렇게 이쁜 가수도 보고 네.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봐. 아 노래 어떻게 좀 불러드릴까요? 그럼. 아 가자 사자. 여러분의 박수. 자 박수 쳐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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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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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분들이 정말 신나게 즐겨주셔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한바탕 공연이 끝나고 나니 오랜 시간 정성으로 저은 조청이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잘 됐어? 색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어. 네, 요거 이제 조금만 더 졸이면 돼. 지난 30년간 겹겹이 쌓아온 노하우에 전통 방식의 조청을 향한 자부심이 더해져 드디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조청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조청은 하루 동안 실온에서 식힌 다음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우와 엄청 꾸덕해요. 진짜 대박.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냉장 보관을 하라고.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된 마을기업표 조청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먹으러 가서 장난치겠다. 죄송한데 요즘 말 좀 하겠습니다. 미쳤다. 저도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 진짜 들어간 게 싸라고 여쭤도 분이 없어요. 짙고 달달하고 뭐 끝맛이 되게 깔끔한데요? 네.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설탕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저게 이게 달긴 진짜 달고 근데 네. 단데 막
몸에 나쁜 다름이 아니라 그냥 뭔지 알겠죠? 건강해지는 다. 바늘 가는 데 실이 따라가듯 마을 기업에서 조청을 만든 날이면 가래떡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아, 떡 너무 잘 됐습니다. 맛있는 떡이에요. 조청 찍어서 많이 사주세요. 조청과 가래떡이 만납니다. 박수. 아, 맛있겠다. 누구 먼저 줄까? 여러분,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아기들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좋죠. 아, 진짜 떡 잘 됐다. 잘 됐죠? 응. 아니, 기술자 잘 됐다니까 떡 장사도 우리 해야겠다 이제. 아, 안 한다며요. 아니,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아, 너무 잘 됐어. 정말 다른 여타 마을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양지 마을 여러분들께서 서로 너무 끈끈하고 이 조청처럼 끈끈한 것 같아서 네, 맞아 맞아요. 마을 자체가 아주 달달하고 끈끈합니다. 네, 네, 목걸이도 다 끈끈해. 뭐야 목걸이가 다 끈끈해. 우리는 안 끈끈한 데가 없다. 이렇게 끈끈한 주민들이 마을 기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마을 기업을 대대로 이어갔으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할까봐 그게 이제 좀 그렇죠. 아. 우리 다 같이 아프지 말고 어. 건강하게. 착착 나오시네요. 조청조청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자운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율곡 이일을 기리는 유적지인데요. 율곡 이일을 떠올리면 대부분 강릉의 오죽헌을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율곡 이일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학문을 익히고 훗날 후학을 양성하며 조선의 성리학을 꽃피운 곳은 바로 파주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 맞춤입니다.